네, 마이크가 되고.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가까워요. 한 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자, 어느 동네에서 하시는 누구신지 네, 본인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130m 떨어진 하복대 살고 있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하복대에 살고 계신 주민이시군요. 네. 하복대 살고 계시고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알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요? 네. 네. 여러 가지 일단 뭐 한두 가지부터 뭐 유통부터 해가지고 유통부터 뭐 시작해서 예, 유통으로 하겠습니다. 유통하고 또 여러 가지 제조업에도 종사하고 있고 제조업이요? 아, 예. 직접 만들어서 판매까지? 아 절대 그건 아닙니다. 유통이잖아요. 유통은 또 이제 제조업하고 또 틀리고. 어, 유통 뭐 있어요? 유통은 뭐 중간에 배달해 주는 것도 있고, 네네. 또 납품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통도. 무역회사도 있고. 아 그렇죠. 네. 그럼 어느 쪽입니까? 뭐 그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아, 제조업 뭐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리사이클 플랜트라고 하는 네.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시다 보니까 신경을 네. 많이 써서 머리가 네. 빠졌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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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좀 빠졌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 이게 젊은 나이에 상당히 그 많은 일을 하시고 네. 성공하신 거네요. 예,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아, 보험도 하시고. 네. 네. 유통, 보험, 제조. 네. 야, 이 몇 가지를 하는 거야. 데이트는 언제 해? 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없네. 아, 네. 데이트할 시간이 없네. 이런 네. 아, 언제쯤 결혼하실 거예요? 뭐 생각은 갖고 있는데 외국을 한번 나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외국을 나가서 네, 결혼하신다고? 알겠습니다. 그럼. 앞에 계신 누나 같은. 아니 외국을 나가서 결혼하신다고요? 네, 그것도 못해, 생각을 못해.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네. 올해 벌써 1월 달이 이번 주면 다 네네. 끝나요? 네네. 뭐 아쉬운 거 있습니까? 아쉬운 거 너무 많죠. 뭐요? 올해 시작도 됐는데 네. 이렇게 아름다운 누님들 많이 계시는데 네. 제가 어떻게 대시도 못 해보고 어 왜 하시면 되죠 왜 외국을 또 나가야 될 것 같아 아 어, 외국 어디 나가세요 잘가 앞에 계신 형님이 베트남을 가시는데 그쪽에 가서 아. 또 사업을 또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또 한국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스카우트 네 아니 그럼 베트남 여자분하고 결혼하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여자는 한국 여자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이야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곡이 뭡니까? 휘성의 안 되나요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하 휘성의 노래 쉽지 않아요. 안 되나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름다운 노래 한 곡 좀 올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네. 네 감사드립니다. 한 곡 좀 올리겠습니다. 힘들어요 다른 사람 곁에 그대가 있다는 게 그달 본 날 훨씬 그 전부터 이미 울렸을 텐데 어쩌면 헤어질지 몰라 힘겨우 기대를 해봐도 단 한 번 힘들어하는 표정 없이 행복하는 그대가 싫어요 안 되나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헐어주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멀리서 지켜본 적 있죠 그렇게 울다 지쳐서 그 사람과
하게 되길 기도하면서 한테나요 이대 이별하면 이제 그 자리에 내가 가면 안 돼요 아니면 그 사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 돼요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 그대 모습 생각해보면 벌써 그대 때문에 아플 날을 만나지만 오, 사랑할 수 없는 그대를 보면 너무 아픈 가슴 다 쓰러져만 가는데 이게 아닌가 봐요 나를 사랑하면 조금 내 마음을 알아주면 안 돼요 아니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나이스 아니 처음에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 뭐 내일 뭐 축가도 부르러 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 아, 축가 가서 이렇게 부릅니까? 아 그렇군요 아니 그리고 그 바이브레이션을 배를 때리면서 하니까 바이브레이션이 되네 아 특이합니다 예, 배를 때리면서 이렇게 오, 네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노래 잘 들었고요 자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봅시다. 네. 아, 네티즌 분들이 그만 부르라고 얘기하네. 이거. 선곡 실패, 듣기 힘든 라이브, 79점. 아, 편안하게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술을 한 병씩 전부 다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 네, 감사합니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언니야, 이거 나 빨리 먹어야 되니? 박상명 씨가 노래 불러줬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자리에 네